그리고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. 아, 잠시만. 이거 한 번만 더 찍자. 다시 이게, 이거 자세가 괜찮은 것 같아. 네. 다음에는 이 자세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. 제일 마음에 드는 거? 두 개? 골라도 되나? 나 이거 신발이랑 요거. 이 디자인이 심플하고 깔끔한데 색도 밝잖아요. 그래서 뭔가 더 환해 보이는 느낌이 이뻐가지고 이거 두 개 골랐어요. 아이고. 오케이. 할머니. 오, 나이 나이. 오스 나이 나이. 오스 나이 나이. 아이고. 이렇게. 가오칸마. 이 후드티가 두꺼운 게 있고 얇은 게 있었거든요. 근데 얇은 거는 보통 안에 꺼끌꺼끌할 수도 있는데 되게 부드럽고 두꺼운 것도 완전 따뜻했어요. 사실 대만 와서 일할 때는 다 이쁘게 입고 다니고 좀 신경 쓰고 다니는데 평소에는 박스티 입고 박시한 핏의 옷을 입기 때문에 뭔가 여름에 잘 입을 것 같아서 좋아했습니다. 그리고 신발은 치어화 때문에 가벼운 건 알고 있었는데 역시나 다른 디자인도 똑같이 착용감이, 착화감이 좋더라고요. 한국 치어리더화는 되게 높고 불편하고 무거워요. 그래서 항상 발목이 다치거나 무릎이 다치거나 애들이 병원으로 돈을 다 쓰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제 딱 그걸 생각하고 대만에 와서 신발을 처음 받았는데 너무 가볍고 심지어 너무 푹신한 거예요. 그래서 와, 이것도 약간 한국에서 행사할 때 신으면 좋지 않을까? 그러니까 치어리더들이 발목이 너무 약하니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. 他在台湾就叫台湾喷射机，对，所以他的 logo 就是有点飞机的那种感觉。那都下班了，飞机啊。 산디오 이뚜 뚜어 이뚜 르 아이 와이 산디오 이뚜. 하이, 저스 송 워더 펑여 리우. 근데 예쁜데요? 어때요? 예뻐요. 저는